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운행이 안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에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막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주행이 가능한 나라였어요.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뚫릴 때만 해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막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거 간단해요. 이거 간단해. 엄청 간단해요. 안전 때문입니다. 이상 상식의 배그로입니다. 센스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니까 오토바이 꼭 들어가. 고속도로 안 돼. 안 돼. 오지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1972년에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근데 더 웃긴 건 OECD 국가 중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불허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베네수엘라나 인도네시아 정도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불허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중국이랑 같은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죠. 오토바이는 교통사고 위험성,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러니까 니들 안전도 위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끼치니까 그냥 국도로 다니세요. 예. 알겠죠? 이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유지를 판결 내리죠. 아 근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서 주행을 막는 것보다는 운전면허를 딸 때 좀 더 어렵게 해서 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 어떤가요?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요. 이상 상식의 배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